1980년대 2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향촌동 수제화 골목. 하지만 기성화의 대량 생산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.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골목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 6월 향촌 수제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이곳 향촌동 수제화 골목은 기본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장인들과 또 수제화 관련 업체들이 60여 개 정도 모여있는 그런 재밌는 골목입니다. 이 수제화가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 수제화 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. 향촌동 수제화 센터는요,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2층에는 구두 장인이 구두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. 1층에는 향촌동 수제화의 역사라든가 또 디자인 공모전에 당선된 제품이라든가 예쁜 구두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곳에선 자신의 발이 평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요. 4층은 가죽공예 체험장으로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. 20 houses in a row, 80 people watch a TV show. 센터가 있으니까 그 뭐 그 방락 참 뭐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하고 거기서 또 손님도 우리가 거기 우리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을 보고 또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. 좋은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처럼 이 골목도 향촌 수제화 센터 덕분에 다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말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대구의 수제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발자국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?